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의미로운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증거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아서 삶의 아버지며 그 여정에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는 일들 때문에 또 타지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 어디 있든지 간에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지금도 허랑방탕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헛된 꿈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저가 연약한 자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하늘의 찬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며칠을 보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엊그제 새벽 기도로 우리가 품꾼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품꾼, 하나님이 장태에 놀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라고 불러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장태에서 별볼이 없는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는 존재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 우리를 들어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한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계몽주의 사람들은, 계몽주의 보통 7세기에서부터 한 8세기, 한 6세기에서 한 8세기에 계몽주의가 이 시대를 정복했었는데, 그들은 사람을 굉장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계몽주의 여파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괜찮은 존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치부하는 경우가 참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인생은 대단한 존재같이 여기도 실상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수혜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말씀했고, 인생이 견고히 섰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망하는 허무한 존재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도 말씀합니다. 뭔가 형체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만 지나면은 아무런 형체도 보이지 않는 허무한 존재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면은 그 인생은 이 세상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존재라 할지라도 허무한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수혜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깊이 결단하고 결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3대 왕 아사는 41년간의 통치 기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왕조 교체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사가 41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데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6명의 왕들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만에도 바뀌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바뀌고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왕이 자주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뭐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5년 만이면 다시 투표를 해서 바뀌게 되지만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왕은 오랫도록 그 통치를 유지하게 하셨고 악한 왕은 자주 바뀌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왕이 자주 바뀐다고 하는 것은 왕정시대에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유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옛날에도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는 나라가 분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유다나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내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세상의 통치자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사장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한껏 교만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제국은 얼마나 찬란한 문화 문명을 유지했던지 성경에선 바벨론이 최고의 나라로 금머리라고 그렇게 묘사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풍성한 제국, 거대한 패권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 유엔에 많은 각국 나라 대표들이 모이는데 강대국들 한없이 거만하고 작은 소수 국가들은 아주 그냥 뭐 열등의식에 아마 빠져서 전전긍긍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유엔에 참석하는 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찬란한 국가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국가가 대단했던지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그런 면을 보면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자기의 명령으로 펼쳐진 형성된 바벨론 수도의 오밀조밀한 그 수많은 가옥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 보세요. 이 교만할 때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를 강조할 때 그것이 바로 교만한 하나의 표징이 되어질 수가 있다. 나를 내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끝맺음을 마치지 않았는데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냐 넌 더 이상 왕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콩콜에 엄청난 콩콜에 입상할 수도 있고 앞으로 비즈니스에 엄청나게 성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빌게이츠 사람들도 나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권력의 정상을 차지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치하신 분, 나를 나대게 하신 분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해야지 내가 하고 스스로를 찬란하게 피할 때 그의 미래는 결코 밝아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왜?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후 왕은 즉시 몹쓸 병에 들어서 어떤 학자들은 문둥병에 들었다고도 표현하며 몹쓸 병에 들어서 즉시 궁에서 쫓겨났고 산이나 들을 헤매면서 짐승처럼 7년을 지내야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한 번도 깎지 못하고 머리도 한 번도 감지도 못해서 머리가 막 땅바닥까지 흘렀을 거예요. 내려가서 길었을 거예요. 손톱이 막 독수리 발톱까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정신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고백을 느부갓네살 대왕은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길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띠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른 먼지 같으니라. 에스라 1장 2절에 보니까 바사한 꼬리에서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뭐 시진핑인가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미국의 오바마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러시아의 푸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로 인생은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뭐 이렇게 모임에서 보면 막 큰 소리 치면은 속으로 그럽니다.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저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지. 우리의 안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은 신묘막적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 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고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고 감사드려야 되고 혹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욥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시면 전능하신 완벽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라고 합니다. 6000도. 태양이 그 온도가 낮아지면은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태양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의 열기가 6000도라고 하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 행성들은 생물이 살 수가 없고 이 지구촌은 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갈 수 있고 사람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하는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6000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열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가스를 필요로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화학적으로 그런 가스를 공급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가스 어디서 공급될까? 이런 문제는 과학자들도 알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신비한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어디 이런 일이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을 섭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목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라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일이 좀 장애가 있고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찬란한 성공이 예비되어 있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영주할 수 있는 천국을 주께서 조성하시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면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날을 주님께서는 준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야말로 만물이 저주로부터 회복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란하게 들어가는 때가 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앞에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만 한 가지만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영광, 글로리, 영광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나를 위하여 강조하느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면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 이사야 42장 8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내 영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그 단어에 속한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마는 영광만큼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란 하나님만이 소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요 영광은 예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처럼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만 된다.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뭔가 좀 잘 되면 뭐 김일성이 이북에다가 뭐 30m 자기 동상을 만들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이거야말로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행동입니다. 피조물된 존재마다 이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공했다고 지위가 높다고 어떤 돈이 많다고 이 경계선을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신이 되고자 하는 부패한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부패한 속성이 우리 속에 진료로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영광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유혹을 언제나 물리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상은 운영되어질 겁니다. 왕상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삭을 족속 아이 아들 바아사 그를 모반하여 블레스 사람에게 속한 기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나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부돈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아마도 바아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총 참모장 총 사령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가 군대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나답을 향하여 모반을 일으키고 그를 왕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섭리해 주셨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악한 왕 나답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불순종함으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멸하고 왕이 된 바아사는 나답 왕이 실패한 길, 하나님 기뻐하셔야 하는 기뻐하지 않는 길을 답습하고 말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반을 통하여 왕이 된 것이 자신의 통만 성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성공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기막힌 작전을 씌웠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교만하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나무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는 성도된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당신의 구속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어떤 특정이 어떤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게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실 깊이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항상 질문하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찾고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한다고는 꼭 성가대 대원으로서 주일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것도 찬송입니다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계속 찬송이 계속되어져야만 됩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린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을 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괜찮은 존재로 여긴다고 해서 우리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옵시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판단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가치 있게 됩니다. 괴테는 먼지도 태양빛이 비추게 되면 태양이 비추게 되면 아름답게 빛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허접스러운 것으로 잘 안 보이다가 그냥 청소할 때 짜증내는 대상이 되지만은
해가 방 안으로 들어올 때 먼지가 보이잖아요. 찬란한 모습 보이잖아요.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쉴 때 비로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무엇인가 이룬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상인데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 더러운 일곱 귀신에 잡혔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창기였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보석같이 빛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다담이나 파사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갔으므로 말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을 받은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고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이곳에서 비즈니스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공부하다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님의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하여 주심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언제나 그 사실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어드리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실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